닥터 프렌즈. 안녕하세요, 할프님들. 안녕하세요. 네, 지금 벌써 12월이에요, 그쵸? 네, 이번 주 크리스마스죠. 네. 그래서 저희가 좀 오늘 연말을 맞아서 플렉스를 좀 해보려고. 뭐, 플렉스요? 또 뭘 사려고요? 또 뭐 사냐고요? 뭘 그렇게 샀다고 제가? 아, 저희가 1년 동안 또 열심히 살았잖아요. 그쵸. 그러니까 좀 저희들을 위해서 오늘은 한 1,000만 원 정도는 좀 써보려고. 네. 1,000만 원? 네, 오늘 하루 동안 1,000만 원 쓰기 브이로그를 찍어보려고. 그래요. 네. 뭐 또 우리가 이제 신혼부부로서 맞는 네. 첫 번째 연말이고, 그쵸? 연말, 네. 거기에 이제 또 퇴사도 하셨잖아. 퇴사도 했어요. 어, 퇴사 기념으로 1,000만 원 플렉스. 퇴사를 했는데 이렇게 플렉스를 해도 되나? 참, 그러게. 좀 긴축을 해야 되는데. 네. 어. 아무튼 뭐 일단 쓰고 네. 다음에 생각하지 뭐. 네, 일단 네. 1,000만 원 쓰러 한번. 네, 저희가 어떻게 하루 동안 1,000만 원 어떻게 쓰나 한번. 네. 네. 플렉스. 네. 예, 카드 긁습니다. 가시죠. 네. 무비. 네. 대체 뭘 하면 하루에 1,000만 원 쓸 수 있나 싶으셨죠? 바로 짜잔. 아, 어색해. 되게 옛날 사람들 같았다. 네, Save the Children에 왔습니다. 저희가 또 올해 결혼도 했고 되게 감사한 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은 한 해였어요. 그리고 뭐 퇴사도 하면서 뭐 퇴직금도 받고 하면서 이때가 참 1,000만 원 빡! 플렉스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이런 예.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오래전부터 관심이 있었던 청소년 주거 자립에 관련한 그런 부분에 좀 도움이 되고자 오늘 여기를 찾았습니다. 네. 함께 가보시죠. 고정문이야. 예. 아, 네. 저희가 예. 정확히 반담으로 내긴 했는데 수입으로 따지면 제가 좀 더 했어야 됐는데 반반으로 하기로 했습니다. 인도연 오지승 환자님의 기분 전달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So you wanna dream. Every dog. 모든 아동은 대학에서는 안 될 기본적인 권리가 있다. 건강하게 태어나 성장할 권리, 충분히 교육받을 권리,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. 오늘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가 내일은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. 두 분의 원장님께서 이번에 자립청소년 주거 지원 네. 사업에 후원금을 보내주셨는데요. 매년 약 2,600명 정도의 아이들이 위탁 가정을 떠나서 자립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돈도 별로 없고 주거 지원 이런 것들도 제대로 지원되지 않아서 실업이라든가 사회적인 위험, 병 여러 가지 또 불안에 좀 떨고 제가 이제 사업 계획서는 준비를 해봤는데요. 예. 그 후원자님들께서 해주신 것들이 이제 주거 지원이라든가 결과 보고까지 잘 전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서 18살 때 떠나야 돼요. 떠나야 되는데 이 주거 지원 이 부분이 가장 큰 이슈인 거여서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곳인데 또 정확하게 필요한 걸 알고도 지원해 주셨던 게 그냥 무작정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이게 이 필요한 적재적소가 어느 곳인지를 노력도 아주 스터디 하시면서 했다는 게 그 마음 소통이 좀 너무 감사해가지고 여러 가지 기회였습니다.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. 꿈도 많고 뭐 되게 도전하고 싶은 분야도 많은 청소년이었는데 이런 친구들이 그런 꿈을 펼치고 도전을 해야 할 나이에 본인이 원치 않은 독립을 해버리게 되면 생계를 당장 책임져야 하는 거잖아요. 그런 부분들이 되게 안타깝게 다가왔고 그래서 여기를 딱 지정을 해서 저희가 후원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던 이유였던 것 같아요. 저는 뭐 이제 남궁인 작가님, 남궁인 선생님 덕분에 이 Save the Children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사실 이제 제가 먼저 알게 된 거는 이제 주로 학대 이제 가정폭력 이런 아동들을 위해서 좀 좋은 활동들을 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또 후원을 한다고 또 막 홈페이지도 가보고 또 안내도 받으면서 정말 다양한 활동들을 또 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 어쨌든 저희가 거기에 뭐 조금이나마 또 이렇게
동참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좋은 기회를 주셔서. 말씀하시죠. 앞으로 또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년에도 뭐 후년에도 더 많은 기부금액으로 더 많은 또 친구들을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. 네. 예, 자립 청소년들을 위한 어떤 주거비 지원으로 쓰일 것 같아서. 18살이면 진짜 어린 나이잖아요. 네. 그리고 이제 더 어린 친구들은 사실은 또 보호할 주체들이 있는데 맞아요. 그 친구들 충분히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독립을 해야 한다는 게 사실은 이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많이 생각이 돼서 맞아요. 저희가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오래전부터 먹고 있었고요. 예. 네. 세이브 더 칠드런 화이팅! 화이팅! 해수님들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해수님들 안녕하십니까? 저는 세이브 더 칠드런에서 대외협력 부문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희권이라고 합니다. 아, 오늘 저희 기관에 김도연, 오진승님께서 후원자의 자격으로 저희를 방문해 주셨고 또 이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셔서 저희한테 귀한 후원금을 쾌척해 주셨습니다. 법적으로 18세가 보호 종료가 됩니다. 그러다 보면 아무런 준비와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없이 사회에 나오게 되고 있는데 또 그런 친구들이 사회에서 안전하게끔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저희 기관이 또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두 후원자님께서 또 이렇게 오셔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. 그런 도움을 지금 이 시간에도 바라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. 그런 친구들이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신다면 여러분들의 그 정성을 담아서 또 그런 친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